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예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온 4대 개혁은 노동개혁은 노조혐오와 노동탄압의 다른 말이고,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교육개혁은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실현시켰으며,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 시한폭탄으로 국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뭐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탄핵 사유도 인정하십니까? 사유는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눠서 판단해야 됩니다.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정경유착, 이게 주된 사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탄핵 사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사안으로, 그 하나하나의 처음의 탄핵 과정과 그 다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영상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관 8인은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 발언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저를 비롯해서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뇌물죄가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도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은 뭐, 그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국가가 어딥니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 국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들어가십시오. 김문수 장관님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을 똑똑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자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 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회 기본적인 자질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럼 총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법에 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다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아직 그거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법원의 몇십 년의 그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이 가진 그러한 그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그 하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네, 봅니다.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국회만 없으면 총리할 만 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리 검찰 독재 정권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무위원의 이런 언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국회도 정상화가 좀 되고 좀 뭔가 국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올해 2월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비하, 모욕 등 차별 행위 사건인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에 본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위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대통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피진정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까지를 포함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노조를 차별해라 그런 말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노조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좀 정부가 강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앞뒤 문맥에서 인권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가령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이런 부분들에서 인권위원회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건설 노조가 좀 저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그 건폭이라는 그런 거를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딴 쪽에 무슨 뭐 기생충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뭐 이런 입장을 표할 입장은 없으십니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관련 자료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그분들의 생존 수단이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그리고 하나의 권리로서 당연히 뭐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당한 보상으로서 권리로서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2년 이후 임금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역대 최고로 체불 임금이 1조 7,845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노동부 장관께서도 여러 번 제가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적어도 이번 추석에서 이러한 체불 문제가 우리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그러한 귀향이나 가족들과 만났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결과가 작년 기준 역대 최고의 임금 체불액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1조가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2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죠.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이 체불액을 줄이는 그런 그 활동과 역할을 노동부 장관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체불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체불액이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건설 노조를 탄압할 때 건설업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과연 이 건설 현장 노사에게 모두 공정한 법치가 작동됐다면 이런 현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건설업 쪽에서 체불이 있었다는 것이 법치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랬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2년이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퍼펙트 스톰의 상황에 우리 경제가 있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막대한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건설업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요즘 그 PF 관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설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가 아직 내수 쪽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아직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수출이나 우리 무역 흑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금리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면서 이 건설업이 좀 나아지면 이런 그 체불도 의원님께서 각별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체불도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설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건설 노조를 탄압할 때 분명 현장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가족 해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장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전 도루쿠 노조 위원장 할 때가 그때가 몇 년도였죠? 네. 예전에 노동조합 도루쿠 노조 위원장 하실 때 네.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제가 78년부터 80년까지 했습니다. 네. 한 40년이 지났네, 그쵸? 40년, 네, 넘습니다. 네. 80년도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60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33,000불입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네. 혹시 택배 물류센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가서 뭐 1박을 하면서 야간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한 말씀 좀 주십시오. 물류센터 몇 군데 가서 야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열대야가 30일 이상 연속되는 심각한 기후위기 때문에 실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은 거의 밀폐된 공간이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저도 그 현장들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감독이나 개선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창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시설은 설치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냉방을 한다고 하지만은 워낙 이 공간이 넓고 크다 보니까 잘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동료 국회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폭염건강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온열질환예방 가이드 준수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의원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인데요. 지금 이 가이드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인 감독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정도 개선 조치를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한 예상과 전문적인 과학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택배 물류산업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듣고 싶은 답을 원했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과 예산을 세워서 개선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폭염으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또 과다 근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지난 2년간 물류센터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뭐 자세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노동부에서 주지를 않아서 어렵게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 1월 달에 발표됐던 실태조사 및 환경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휴식시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체감온도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기 모델도 적용이 미흡하고 또 환기 모델 방식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결국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무용지물이고 물리센터 폭염 대비 수준은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저희도 더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안전보건감독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쿠팡은 조사 대상 27개 중에서 25개소가 실태조사 시에 온도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온도 측정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체감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체감 온도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정 시간에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대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18개소는 공기 흐름 평가도 거부하고 8개소는 기류 속도 평가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결과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만 어떤 경우에 거부를 했는지 이건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나갔을 때 거부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위법한 일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예방 가이드에만 의존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는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그런 죽어나지 않게끔 그 약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특히 말씀하시는 사업장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주목해서 의원님 협력을 받아서 온도 측정만이 아니라 개선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0만 노동자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가 우리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총선 개입 의혹도 모자라 최근에는 마치 정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한숨과 분노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 명절 연휴 기간 아프지 말아야 하고 응급실 뺑뺑이 병원 갈 일을 걱정해야 합니까? 사상 최고의 임금 체불로 우울한 명절 연휴를 보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무능의 국정운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